네, 안녕하세요. 루프드랍입니다. 예, 오늘은 오스카입니다. 네, 옆에 목소리 출연 또 한 분 계신데요. 코나입니다. 네. 예, 코나님 저희 네. 방송에 처음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지금은 탁구닷컴에 있고요. 예. 그리고 탁구닷컴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예. 그래도 그냥 가기 모에서 이렇게 예. 영상을 찍는데요. 우선 DHS 쪽 서부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머니, 네, 특주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먼저 맞다. 좀 네, 잠깐만요. 저 제가 이거 가져와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T656 아닙니까? 아, 제가 이 제품을요. 이거 아세요? 이거. 근데 이거 저희가 네. 아는 거랑 완전 다른데? 색 그립 디자인이? T656인 거 같은데 아니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은 새 제품이구나. 이거 비스카리아. 그러니까요. 거의 그게, 비싸한. 그게 T656이라고. 다른 이거 되게 비싸게 판매된다는데? 예. 저희가 이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공급을 안 했어요. 판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한국 시장에 맞는 제품으로 별도 이름을 리네이밍을 해서 네. 공급을 할 예정이 있어요. 이게 공개를 해도 되죠? 아, 예, 근데 이걸 보시면은요. 그립 디자인 색깔 디자인이 하나요? 다른 게 네. 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이건 무조건 신형으로 나와요. 왜냐면 이름을 다르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모양이 예. 표면은 림바고 예. 그리고 아릴레이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딱 그 딱 비스카리아 예. 그 포맷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중국 국가대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W그룹판 아니면은 중국에서 요거 쓴다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립 이 색깔이랑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품을 몰라가지고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숫자 적어놓은 게 이게 지금 예, 연구소에서 적어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판품이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시판품 정말 따끈따끈하다. 왜냐면 이거는 1월 12일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샘플 단계 저한테 테스트용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를 해서 여기 사양이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좀 사양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는 건데 지금 내부 시타 결과로는 좀 괜찮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하나 있고요. 이건 저기 수비형 라켓이에요. 네, 주세영 선수 테스트용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밌는 점이 카본이 들어간 그렇죠. 수비형 라켓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점이 제가 DHS다 욕을 이렇게 했거든요. 주세영 선수에 맞춰서 우든 블레이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와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주세영 선수는 카본으로는 안 쓰는데 네.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걸로 할 때 더 좋을 거다. 네. 약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밀어붙여 볼 테니까 일단은 그건 좋은데 무게를 좀 맞춰줘 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제작이 돼서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출발점이고요. 이거 말고 이거 진짜 대박 뉴스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넥시 쪽에서 주세요 라켓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첫 제품이고 제가 여기서 더 넥시의 의견을 가미를 해서 네. 최종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이거는 DHS로 안 나오고요. DHS 넥시로 나올 거예요. 넥시 DHS. 그게 어느 나라 논리? 아니, 그게 왜냐면, DHS에서 나오면 DHS고 넥시에서 나오면 넥시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타쿠랑 비슷한 지금 협력 제품이고 네, 왜냐면은 합작품이에요. 합작품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주세혁 선수가 넥시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DHS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DHS한테 제가 DHS 로고 붙이고 주세혁 선수 써서 광고하려면 그거 선수한테 비용 줘 라고 얘기해가지고 DHS 오케이 주겠다 그 얘기가 기획사의 어떤 만행처럼 지금 타쿠닷컴이 지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진짜 친해졌어요 DHS랑 저랑 그러니까 놀랍네요 제가 20일 그러니까 20일 날 와가지고요 이분들 26일 날 갔어요 자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크리스마스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다 같이 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 부사장님하고 지금 실질적인 사장 대행의 이분이 부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총괄 하시는 분하고 해외 마케팅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특조 라켓 담당 및 선수들 관리하신 분하고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사실은 DHS의 핵심 멤버를 제가 다 만난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끼리 너무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 오방기를 보내가지고요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생각할 때 수비 전문적인 어떤 그 코멘트도 얻을 수가 있고 또 한국 시장에서 테스트도 할 수 있으니까 주세혁 선수와 같이 일하고 싶다 주세혁 선수도 같이 저녁도 먹고
저기 경복궁 갔을 때 저보고 쉬라고 주석 선수가 안내를 해가지고 혹시 갈아탈라는 건 아닐까요? 대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주석 선수랑 제가 손을 잡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주석 선수가 DHS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한테도 은근히 얘기했습니다. 네. 타코닷컴을 밟고 네. 이제 DHS 쪽으로 가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DHS 브랜드 좋으면 나중에 같이 사업하자 그랬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석 선수가 아직 선수니까 선수로 네, 열심히 네, 하고 네, 나중에 네.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그러면 DHS 브랜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지를 갖고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주석 선수도 DHS 관심이 많고 DHS도 주석 선수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제가 단독 브랜드는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DHS의 로고가 들어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하게 되면 더 잘 팔리시려면 예. 이대로 하고 여기에 그 넥시라고 조그맣게 쓰시. 근데 수영도 없고 네. 정말 생 라켓이에요. 진짜 생 라켓 디자인도 뭐 크게 안 돼 있는 네. 생 라켓인데 이걸 갖다가 타쿠닷컴에다가 제공을 해줬다라는 것이 기존의 그 DHS는 네. 워낙 이제 폐쇄적이고 뭐 여러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진짜, 사실 대단한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느낀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요. 굉장히 그 실제 경영진이 소탈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DHS라는 브랜드가. 근데 지난번에 로우 사장님하고 굉장히 친해졌고요. 근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계는 그거 같아요. DHS의 한계는 중국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 오픈을 못해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승하게 하기 위한 그 전격적으로 모든 걸 지원해야 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차등은 있어요. 중국 국가대표팀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너무 친해졌고 소탈한 회사라고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거는 중국 국가대표팀을 위한 브랜드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오픈하지 못하는데요. 네.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은 진짜 저하고 뭐 완전히 친해졌죠. 그러니까 되게 네. 신기한 게 특주를 갖다 어찌 보면 선물의 개념이잖아요. 거의 하나의 어떤 상품의 개념이지만은 어찌 보면 또 그 타코닷컴에다가는 DHS에서 선물의 개념으로 제공을 네. 해줬는데 네. 그리고 중국 리그에서 뛰었던 중국 사람들도 익숙한 주세혁 선수를 위한 또 라켓이고 그런 여러 일련의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깜짝 놀랄만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DHS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병행 수입하는 업체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정식 대리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DHS 내부적으로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은 이제 가짜 상품들. 네. 그게 단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품들이 섞여서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들이 저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압박감도 많이 느꼈고 네. 그리고 이제 병행 수입이 있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샵에서는 DHS 물건을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이저 브랜드로서의 자리매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한 끝에 그러면 중국에서 못 들어오는 한국 에이전시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자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라켓인 거고요. 이거 외에도 러버도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 글에만 살짝 썼는데 지금 그 저희끼리는 가칭 마롱코리아라고 불렀는데 네. 그러니까 W968과 동일한 그 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라켓을 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생각으로 있어요. 기존 라켓 좀 비싸지 않게. 그리고 또 제가 요청한 것이 지금 그 중국 내에서 소규모로 풀리고 있는 그 W968 정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받긴 봤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네. 그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조건을 걸었어요. 가격을 낮춰줄게. 대신에 구매할 사람들의 그 연락처와 이름을 더 달래. 우리의 라켓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고객이어야 한다. 약간 요런 요 느낌. 그래서 지금 다음 달부터 그거 들어올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그 선 오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주문을 받고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 라켓을 가져가니까 이 라켓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고민 중인데 아마 카페에서 판매를 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주문을 받으면 선호도로.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DHS가 뭐 특주품이 여러 이제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에 대한 환상, 거품, 뭐 혹은 거짓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싹 거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거를 걷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마론코리아 제품 같은 경우는 W그룹과 같은 컨셉으로 만들 때 완전 저가. 품질은 뭐 최대한 우선 지금 이제 허롱파이브가 허롱파이브 X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원래 가격이 한국에서 처음 28만 원에 판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품질보다도 높은 사양이 돼야 되겠죠?